갈색이야. 아니야 아니야 형 몰라. 가르숑은 블랙이야. 형 몰라. 딩동댕. 봐봐 내가 말했잖아 하나 밝다고. 너무 알지 꼰대 가르숑 내가 너무 사랑해요. 우리 키 1대0이에요. 어, 깜짝 놀랐어. 형 우리가 이겼어요. 한 점. 형 우리 1대0이야. 좀 취하셨어. 사실 저 형 있으나 마나야. 자 다음 문제.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씨는 뭘 하다가 SM에 캐스팅이 되었을까요? 아! 브레인질주 배드민턴. 딩동댕. 뭐야 이거 뭐? 배드민턴? 동방신기 팬이니까. 잠깐 우민이가 어떻게 캐스팅 됐지? 저 공개 오디션인데요? 노래 대회 나갔다가 공개 오디션. 형은요? 난 그냥 길거리 캐스팅. 저 살아있는 정설이야. 아니 아니야 그만 그만. 직원이 몇 명이었죠? 옛날 얘기 4명. 선생님 포함? 와 직원이 4명이었어. 자 1대1의 상황이에요. 다음 문제 드려보겠습니다. SM의 가장 오래된 최고참은 바로 이수만 선생님인데요. 그렇다면 이수만 선생님의 데뷔 연도는 언제일까요? 아 이거 형! 강철 가자! 강철! 강철! 1900 자 살아있는 정설 73년! 땡! 브랜드 질주! 1970 누나 1971년! 김희철! 강철! 브랜드 질주! 1972년! 정답! 타임! 타임! 일로 와 너 나와봐 나와! 그만큼 NCT를 사랑한다는 거죠? 인정하겠습니다. NCT 사랑해야지. 아... 자 이쯤에서 올라가지! 코를 진짜 많이 마시네. 달려 달려! 와 취한다 씨. 자 다음 문제. 다음 SM 소속 가수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맞춰주세요. 이 말이 이게 뭐야? 나 아무도 모르겠어. 이게 뭐야? 아 이게 남자야 여자가 아니야. 남자라고? 저 입술이? 근데 이게 같은 사람 눈, 코, 입이에요? 네. 지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신 거예요? 근데 브리니 질주 태윤 누나? 아 브리니 질주 제노야 브리니 질주 브리니 질주 브리니 질주 아린 누나 슬기 누나다 웬디 누나야 아니야? 보는 거야 얘는? 그럼 나 다시 태연수, 영유리, 서연이와 유나 순규가 있죠 여연이도 있고요 나 다 한다 이렇게?